예, 이번 시간에는 변수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수는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고요. 예,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문자나 숫자 같은 값을 담는 일종의 그릇, 뭐 영어로는 컨테이너라고 하죠. 이 값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겨진 값은 또 다른 값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가능한 이란 뜻으로 변수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수를 우리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보라면 뭐 대명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예, variable에서 앞쪽에 있는 글자만 일단 예, var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이 키워드는 변수를 선언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것처럼 var a는 1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생성을 한 겁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이 var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략할 때는 얘를 왜 생략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생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략하지 말고 그냥 var을 앞에다가 쓰고 그 뒤에다가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var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뒤에서 유효범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자, 저는 그냥 크롬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변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var a는 1이라고 하고 제가 경고창으로 a를 화면에 출력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a를 경고창에 출력하니까 1이 출력됐죠? 자, 이 a가 바로 1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a가 1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이 값이 얘를 통해서 얘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얘가 변수라고 한다면 a의 값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a를 이번에는 10이라고 하고 경고창으로 a를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10이 됐습니다. 즉, a라고 하는 저것은 예, 어떠한 값을 담는 그릇이고 그 그릇 안에는 다른 어떠한 값도 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이 담을 수 있는 값은 계속해서 바뀐다 라는 것이죠. 자, 당연히 이 변수를 이용해서 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a는 1이고 그리고 b는 2라고 했을 때 alert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a와 b를 더하죠. 자, a에 담겨 있는 값은 현재 1이고 b에 담겨 있는 값은 현재 2잖아요. 그래서 1과 2를 더한 결과는 3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3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a의 값을 2로 바꾼 다음에 아까와 똑같은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a가 2, b가 2이기 때문에 4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이죠. 자, 이 코드상에서 이 부분은 얘의 결과가 2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말로 제공을 한 거고요. 자, 이것은 얘의 결과가 3이라는 걸 도움말로 제공한 것일 뿐 이 브라우저에 의해서 얘는 무시가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에서 변수라는 것은 예, 그 안에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변수란 말을 쓰는 거겠지만 이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란 말을 쓰는 것은 뭐 그냥 관습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 안에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 변수 안에는 담길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숫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하나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var first
는 코딩이라고 했죠. 자, 여기 밑에 있는 undefined라는 것은 무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alert first 더하기 띄우고 everybody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되죠. 하시겠죠? 즉, 변수 안에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도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할 때 처음 선언할 때는 이렇게 first 앞에다가 발을 붙여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발을 앞에다 붙여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코딩 뭐 한글로 쓸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코드를 실행을 하면 한글로 코딩 뒤에 everybody가 출력이 됩니다. 자, 처음 변수를 사용할 때는 앞에다가 var를 붙여주고 그 다음부터 사용할 때는 이미 변수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var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var을 이 키워드를 쓰는 게 좀 귀찮으시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var을 한 번 쓰고 a는 코딩 콤마 그리고 b는 everybody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자, alert a plus b는 coding everybody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